통용 모의고사 1회에 나와 있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치?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자, 편안하게 풀수 있는 건 아니고, 뭐 2회나 3회 가면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어. 자, 가봅시다. 1번. 자, 출발해보면. 자, 고전 운문을 두 작품을 던져주고 두 작품의 특징을 비교해라 라고 나왔지. 자, 1번은 제목이 뭐다? 고전 시가가 나오면, 고전이 나오면 무조건 장르부터 들어가. 장르부터 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먼저 장르적 특징을 알고 가는 게 좋아. 첫 번째는 정읍사. 그치. 그래서 고대 가요 중에서 유일한 백제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정읍사라는 작품이고요. 이 정읍사는 시조의 원형의 모습을 볼수 있고, 주제는 뭐죠? 남편,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아내의, 자, 바람, 요거를 담고 있는 노래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거는 뭐지? 밑에 있는 거는 속? 네가 속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따라선 거지. 속. 누가 속민곡이래, 이거를. 자, 이거는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이지. 규원가라는 작품. 그래서 저 규원가라는 것은 내방가사로서 뭐죠? 규방 여인의 원망의 노래 이거지. 그래서 자, 뭐죠? 봉건적 계도하에서 여성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자, 내방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걸 안다면 내용 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져. 그치?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되는 거지, 2번에. 그래서, 뭐지, 정읍사에서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허난설원의 규원가에서는 내 처지가 너무나 외롭고, 어때 불쌍해. 자, 이걸 노래하고 있지.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노래지. 그래서 이 1번에는 정답은 2번. 자, 2번. 외래표기법. 외래표기법 하나씩은 나오지. 그래서, 자, 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요렇게 가야지. 엔돌핀이 아니라 엔도르핀, 이걸로 가야 돼. 엔도르핀. 엔도르핀, 그 다음에 모르핀, 요게 되지. 자, 그래서 상훈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핀자 돌리면 엔도르핀, 모르핀, 요걸로 가야 되고, 스카우트, 이거는 스카웃이 아니라, 보이스카웃이 아니라, SCOUT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중모음 뒤에 어말무송 발음이기 때문에, 자, 받침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자, 카펫, 이거 같은 경우 받침을 적어주는데, 로봇, 도넛, 이런 것도 받침을 적어주는데, 스카우트, 케이크, 테이프, 플루트, 이것들은 이중모음이거나 장모음이기 때문에, 을을 받쳐 적는다. 이렇게 가야 돼.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시아 되겠고, 자, 비스킷, 이게 되지. 자, 비스킷, 디스캣, 이렇게 가지. 디스는 캣, 비스는 킷, 이렇게 가겠지. 캐비닛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야. 자, 그래서 2번에는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야. 3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을 거야. 상준아, 3번에 정답 몇 번? 그치. 4번 찾아줘야 돼. 근제야. 자, 왜냐면은, 자, 봐보자. 뭐죠? 나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거 나왔지. 나가 하는 역할. 그러면 이 글에서 글쓴이는 지금, 자, 주장을 뭘 하고 있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 배워야 된다, 이거지. 배워야 된다. 학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가문단에 나와. 그치? 그래서 가문단에서 밑에서 뭐두 번째 줄 보니까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학문이 없는 곳에서는 인생의 고귀함도 없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학문의 필요성, 요거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자, 남은단에 가서는 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자라는 사람은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그치? 그리고 끝나고 딱 돌아서면,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 없어. 그냥, 천리에 맡기고, 그냥, 어때? 뭐지? 민의를 따라서 살면 돼. 이러면, 노자의 생각하고 같은데, 필자는 분명히 뭐야? 학문이 필요하다 그랬지. 근데 노자는 지식이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 그거를 씹는 거야. 노자의 말을 비판하는 거야. 야, 그럼 노자가 학문이 필요 없다는 걸 알려면,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안 배우고 책을 안 읽고 어떻게 노자의 생각으로 우리가 할수 있어? 노자는 학문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그걸 알려면 우리는 또 책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책을 안 읽을 수가 있겠어? 어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요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랑 반대되는 견해인 노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을 반박해버리는 거야. 반박해버리는 거. 그럼으로써 학문은 해야 된다라는 자기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줘야 돼. 4번.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근제가 겉으로 봐서 2번 했잖아. 권 있는 말을 인용하여 가의 주장을 한다. 권 있는 사람은 노자의 말이겠지. 근데 자 노자의 말은 가의 주장과는 어때? 상충하는 말이야. 상충하는 말.
그렇지? 이거는 그냥 재료로서 끌어다 쓰는 거지. 노자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면 안 되고요. 노자의 생각을, 자, 뭐야? 비판하고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져야 돼.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에스더 4번의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주체 높임 중에서 간접 높임 이랬잖아. 간접 높임. 그러면 주체 높임 안에서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지. 그래서 자,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주체의 소유물이거나 주체와 밀접한 대상이거나 주체의 신체 일부이거나 이럴 때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 1번은 할아버지가 무거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소유한 외투. 그러니까 무겁죠. 이게 아니라 무거우시죠. 해가지고 시를 넣어서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이 타당한 게 아니지. 말씀이 타당한 거지. 4번은, 3번은 머리가 샜다. 이건데 그분의 머리니까 그분의 머리가 세셨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1번, 2번, 3번은 간접 높임이 바르게 쓰였고, 4번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없어. 일단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없어. 이거는 할머니는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건 주체지 그냥. 그럼 직접 높여줘야지. 그럼 할머니는 자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있으시다가 아니라 계신다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봐보시면 근제 5번 몇번 찾았니? 4번이요. 4번 시대에 따라 잡히는 가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 그치 그치. 자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뭘까? 필자는. 거기 뭐지? 카라바치오의 그림이 있는데 처음에 뭐지요? 카라바치오가 그림을 그려갔는데 그게 어때? 바꿔 먹었지. 그치? 왜 바꿔 먹었어? 전통적인 관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 뭐죠? 거부당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은 뭐야? 전통적인 관습을 뭐야? 수용해서 그렸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아들였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카라바치오의 어떤 그림에 대한 거고요. 평가는 마지막에 나오지. 평가는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전통적인 관념을 엄격히 규정했다. 그 결과로 나온 작품은 지금도 명화 속에 속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작품보다는 첫 번째 그림이 더 정직하고 진실해 보인다. 그래서 카라바치오가 두 개의 그림을 그렸어. 첫 번째는 뭐야? 전통적인 관념을 따르지 않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림을 그렸어. 자기 눈에 비친, 모습을 자, 그대로 그렸어. 그러자, 거부당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자, 전통적인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림을 그렸어. 물론 그 작품도 명화긴 해.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작품보다는 처음에 그렸던 작품이 훨씬 더 좋은 작품 같아. 이걸 말하고 있지.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뭘까? 시대에 따라서 옛날엔 이 그림이 좋았는데 지금 이 그림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치? 자, 전통적인 관념이나 인습이나 전통을 따르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아니면 그걸로 벗어나서 창조적으로 그린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 했을 때 필자는 전통적인 관념을 따르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그림이 훨씬 더 훌륭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근데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이 글쓴이의 생각이야. 그치? 그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림이야말로 좋은 그림입니다. 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가야지. 3번으로. 오케이. 3번으로. 그래서,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즉,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관습과 관념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필자는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그림 그림은 옛날에도 명화에 속하고 지금도 명화에 속하지. 첫 번째 그림은 옛날에 명화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명화에 속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그림만 놓고 본다면 4번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카라바치오가 그린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야 되니까 4번보다는 몇 번이 좋아? 3번이 좋아요. 이렇게 가야지. 근데 알겠니? 오케이. 근데 지금 앞에 것도 하나 지금 3번도 하나 틀렸지. 아까 선생님 이거 보고 그런 거야. 이거 주간 테스트는 다 어법이잖아요. 어법은 다잘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80점 넘게 힘든 거 보면은 문학이랑 비문학을 조금 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봐보자. 6번.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1번. 1번 같은 경우는, 여러 상품을 벌려놓았지만 손님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은, 자, 6번의 4번이지. 6번의 4번은 뭐냐면 우리 맞춤법이니까. 요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춤법이 나오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지? 그러면 벌려. 벌려가 나오면 버려. 이거랑 우리가 한번
견주어 봐야 되겠구나, 이거지. 벌려는 말, 두 팔을 벌려, 간격을 벌려, 틈을 벌려, 요런 뜻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벌이다라는 거 뭐야? 사업을 벌이다, 좌판을 벌이다, 잔치를 벌이다, 이렇게 됐을 때 벌이다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상품을 자, 쭉 펼쳐놓는 거니까. 그치? 매대에 버려놓았다, 이렇게 돼야 돼. 버려놓았다, 사업을 여러 가지 버려놓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자, 4번은 틀렸고, 1번은 보통 여러가 늦다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늦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둘다 가능, 이게 둘다 가능. 그래서 늦장도 되고 늦장도 되고 둘다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 자, 3번은 아니 2번은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니? 머릿말 이렇게 돼 있지. 머릿말. 자, 머릿말이 맞아. 머리말이 맞아. 머리말, 요게 맞지, 머리말. 그치? 그래서 말 중에, 시옷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뭐가 있었더라? 존댓말, 노랫말, 혼잣말. 그치?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팻말, 푯말, 요런 정도가 되고, 머리말, 예사말, 반대말, 본디말, 인사말, 소개말, 안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돌이 들어가면, 머리에다 돌이 들어가면 머릿돌, 이거는 돼, 머릿돌. 그거는 머리돌이 아니라 머릿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말에는 안 들어가. 3번은 뭐가 잘못됐어? 자, 여기서는 객이 적다라는 뜻이 아니지. 그치? 맛 적다는 맛 적다라고 쓸수 있어. 왜? 맛이 적으니까. 그런데 객은 적은 게 아니지. 적다의 뜻이 없지. 그러면 이거는 된소리. 자, 뭐지요? 전미사로 써줘라. 그래서 객 적다. 이걸로 가야지. 객 적다. 겸연 적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요게 되네. 1번. 자, 그 다음에, 자, 뭐지요? 7번에 보니까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돼 있지. 7번에 기억 보니까 방화라고 나왔지. 이때 방화는 뭐지? 노을 방자에 불화자가 돼야 되겠지. 방화는 불을 지르는 거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화는 뭐야? 막을 방자에 불화가 있겠지. 이거는 불을 끄다라는 거지. 그치? 자, 어때? 자, 장단은 어떻게 돼? 선생님 어떻게 외웠어? 자, 불 지르면 오래가지. 그 피해가. 그치? 그래서 방화. 그다음에 불은 어때? 빨리 꺼야지. 그치? 불난 건 빨리 꺼야지. 방화 이렇게 되지. 그래서 방화범 이렇게 되는 거야. 방화범. 그러면 사실 1번 가지고 아니 기억 가지고 답이 나와버려. 그치? 기억 가지고 답이 나와버리지. 자, 2번하고 3번에 한자를 써야 되고요. 길이는 길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답은 3번입니다 하고 나와버려. 그다음에 난민 요게 나왔는데 자 3번에 보니까 니에 보니까 난민 나왔는데 자어요 난민이 또두 가지가 나와 있지. 3번의 난민은 무슨 난민이니?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민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난민은 뭐야?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민이 나오지. 요 난민은 뭐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자 뭐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 어려운 백성이라는 뜻이고 난민은 그치? 피난민 요런 의미로 쓰이겠지. 재난민 요걸로 쓰이고 요 난민은 뭐야 무도한 자들, 법을 어지럽히는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어지럽히는 백성 요런 뜻으로 쓰이지. 여기서 이제 난민은 요 난민이 짧게 발음하고 요 난민이 길게 발음해. 오케이? 그래서 재난은 짧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놈은, 자, 길게 가지.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뭐죠, 이제? 이것은 성인이 나오지? 하나는 뭐고요? 자, 성인, 어덜트,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지? 성스러울 성자지, 성스러울 성자. 세인트가 되겠죠. 이거는 성인, 자, 발렌타인, 이렇게 되겠지. 성, 발렌타인, 이게 됐을 때 길게 발음 나겠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어요? 3번이어요, 이거지. 한자의 쓰임과 장단의 쓰임까지 구분해 주세요, 요거네. 자, 그 다음에, 자, 봐보자. 다음을 기준별로 나눈 것으로 적절한 것, 요, 근지에 맞았겠지? 근지에 정신, 아니, 정답 몇 번? 4번. 자, 왜? 용어 내고 옷이 용언의 어간이야? 옷은 선생님이 알기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민걸? 그치, 어민걸? 자, 이 자식이 정신 안 차려. 자, 점심에 국수를 먹었다. 자, 야, 어원으로 보면
정심도 뭐두 개로 쪼갤 수 있어. 원래는 한자였다는 사실이 있으니 점심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현대국어로 본다면 형태수가 몇 개인가 봤더니 이거 어떻게 돼? 정심에 국수를. 자, 이거 기본형이 뭐야? 먹다잖아. 여기에 얻다가 들어가잖아. 얻다가 선어말과 어말로 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먼저 봐보자. 자립형태소,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뭘로 나눠? 자립하고 뭘로 나눠? 의존.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 실질과 형식,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면, 여기서 자립은 몇 개밖에 없어? 정심하고 국수밖에 없네. 그치? 실질은? 정심, 국수에 먹밖에 없네. 그치? 정답은 몇 번? 3번. 자, 9번. 자, 봐봅시다. 논지 전개로 보아 가와 나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상훈아, 정답 몇 번? 4번. 자, 나는 가인의 축을 보충하여 설명을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나는 가 문단에 예를 통한 발전, 이렇게 봐야 돼. 예시를 통한 발전. 자,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자, 동물하고 다른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근데 그 기회는, 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발전해 갈수 있어.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기회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돼. 자,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 라고 모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구와, 아나가 뭐가 나오지? 자, 유구 사람들은 중국에 태하게 들어가서 했고요. 일본의 강소성, 절강성으로 왕래했으며, 자, 온갖 자는 섬세대. 이때 유구와 일본은, 일본. 유구하고 일본. 그치? 유구하고 일본은 자기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기회가 발전한 데 가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중국에 가서, 자, 중국 청나라에 가가지고 오랑캐라고 무시만 할게 아니라 청나라의 기회가 우리보다 더 발전했다면 그 기회를 뭐 해야 돼? 배우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기회라는 것은 사람은 기회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 동물하고 다른데 동물은 강한 이빨이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잖아. 그럼 사람이 자,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기술은 자, 사람이 많으면 발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청나라의 기회를 받아들여야 돼. 오랑캐라고만 멸시해서는 안 돼. 자,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 유구하고 일본은 비록 섬나라였지만 유구가 오키나와가 될 거야. 그때는 일본 열도에 아마 들어가지 않은 거였을 거야. 비록 섬나라였지만 미리 알고 청나라의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문물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단다. 그러니 우리도 뭐 하자? 오랑캐라고만 자, 왜 척지지 말고 자,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뭐냐면 가 문단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는 거야. 유구하고 일본의 예를 들어주고 그거에서 진일보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도 청나라에서 뭐를 하자? 기회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끝맺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은 몇 번으로 가? 자, 가가 말하는 게 원론적인 내용이야. 즉 전제가 돼. 이걸 전체요. 기회는 사람이 모일수록 발전한다. 그거에 대한 자 논의를 현실에 적용. 현실에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주는 거. 일본하고 유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발전은 뭐야?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문물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3번이 4번보다 낫고 4번은 나는 가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여 보충 설명이라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부연이고 상술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는 기회는 사람이 많으면 발전한다. 그거를 그 기회를 받아들인 민족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거는 현실의 사례를 들어준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단순하게 부연 설명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가는 게더 좋더라. 오케이? 그래서 자, 9번에는 자, 3번. 자, 그다음에 귀남이라는 것은 뭐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킨 거지. 그러려면 자, 뭐 일본도 선진 계를 받아들였어. 유구도 선진 계를 받아들였어. 그다음에 홍콩도 선진 계를 받아들였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뭐 선진 계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논지가 전개돼야지 맞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시하고 통시가 나오지. 공시하고 통시의 뜻이 차이가 뭐지? 공시란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시라는 것은 뭐야? 통시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 변하는 것을 통시적 변화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 국외음악 있잖아요. 국외음악 같은 게 우리가 자 국외음악가 굿이가 굿이로 발음되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펴디가 펴지로 바뀌지.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2021년에 굿이라고 쓰고 2021년에 굿이라고 발음을 해. 그치? 근데 이거는 2021년에 펴지라고 쓰는데 자, 1443년 기록 1459년에 기록해 보면은 펴디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국외음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야? 표기하고 발음상인데 동일한 시간에서 이렇게 난다라는 거지. 이런 변화를 공시태라고 말해. 공시. 동일한 시간, 한 가지 공자에서 한 시간에서 일어난 거고, 이거는 뭐야? 자, 시로페리 못할 놈이 하니라 해가지고, 훈민정음원에 나온 말이잖아. 펴디라는 단어가 현대국어의 펴지가 됐잖아. 듄귀익이라는 단어가 중국이 됐잖아. 그치? 스멀이란 단어가, 스물이 되잖아. 이거는 뭐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자, 즉시, 자, 지수로 바뀌잖아. 그러면 전설 모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한 거야. 이런 변화를 통시적 변화 이렇게 말해. 통시적 변화. 그래서 자, 언어학에서도 말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해사조의 변화, 그러면 17세기, 18세기에 관통하는 뭐 고전주의, 18세기에서 들어가는 낭만주의, 그다음에 뭐 사실주의, 그다음에 20세기 초 오면서 상징주의. 이것도 뭐야? 통시적 고찰 이렇게 말해. 통시적 고찰.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를 통시. 동일한 시간인 거를 공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시태와 통시태.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이 공시와 통시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 문제는. 자, 넘어갑니다. 10번. 자연스러운 문장은 무엇입니까? 돼 있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질서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 지원하기로 했다. 밑줄 그어봐. 지원하기로 했다. 주어가 모든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게, 자, 뭐죠? 주어가 불분명해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면 주어는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지원하기로 했어의 주어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 어디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주체가 나와야 되지. 뭐,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랄지, 재경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랄지,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랄지, 자, 주어가 나와주면 좋아. 그래서 이때는, 자, 뭐,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가 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자, 주어 같은 경우는 빠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중에서 이렇게 봐. 주어 같은 거 빠지면,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놔야 돼, 일단. 오케이? 그 주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영어는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뭐, 가주어라는 것까지 필요하면 만들잖아. 근데 국어는 뭐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이 빠져도 되는 것 같은 경우 갖고, 선생님, 이거 주어가 없어요. 막 그러는데, 뭐 그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 조금 열려있는 태도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어가 들어가면 좀더 자연스럽겠지. 자, 그다음에 2번은 어때? 자, 한오라고가 나오면, 한오라고 한? 이렇게 가야 돼. 한오라고 한? 여기서는 그냥 인과니까 뭘로 가면 돼? 하느라고, 요것만 가면 돼. 하느라고. 그다음에 3번은, 자, 개인은 그 자신의 뜻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지? 어법 자체,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의미가 상충한다고 봐야 되겠지. 의미가. 아, 조금 생소하지.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도 뭐냐면, 자, 뜻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어때? 자유가 보장돼야지. 그치? 그러면 자기 뜻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뒷부분은 뭐야? 규제가 필요하다 이래 놨잖아. 이두 가지가 내용상 안 맞지. 그치? 그러니까 내용도 통일돼야 돼.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 뭐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도 심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뭐 칭찬도 자자했다 이렇게 되거나. 그치?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구성원 각자가 먼저 도덕적으로 자각해야 된다. 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각해야 된다. 이거니까 주하고 소수로의 호응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번보다는 4번이 더 자연스럽고, 그렇다면 1번은 주어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야 돼. 항상 비교적으로 봐야 돼. 비교적으로. 견주어서 어느 게더 좋은가? 11번. 자, 표준어가 아닌 게 하나 들어가 있네. 뭐? 민주스럽다. 안 돼. 민주스럽다.
면구스럽다는 복수야. 무엇과 함께? 민망스럽다. 이것과 함께 복수야. 어금버금, 어금지금,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목화씨, 면화씨. 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기 글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면 다 엇비슷하지만 일단 2번하고 3번은 조금 답에서 멀어지지. 왜? 과학기술이 이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기 해결에 대한 대안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빠져있지. 그럼 이제 남은 게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아니, 1번 아니면 4번이겠지. 그래서 1번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긴 한데 잘 읽었을 거라고 봐.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 과학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했으나 환경오염이지. 자, 환경오염의 문제도 야기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문제 해결에도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은 과학기술의 문명, 물질문명 발달에 기여했으나 환경오염의 문제도 야기했으며 과학자는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상을 밝혀낸 과학기술의 결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뭐죠? 환경오염의 유발한 실체에 대한 언급은 싹 빠져 있고, 4번은 이 과학기술이 환경오염의 위험성도 밝혀냈고, 그리고 위험성을 밝혀낼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1번보다는 4번이 좋지. 그래서 만약에 4번이 없으면 1번이 될 수 있겠지. 또 4번, 1번이 없으면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몇 번? 4번.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13번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네. 우리 근제 맞은 거, 잘 안 보인다. 근제 몇 번 선이? 3번? 계란 유골이 뭐야? 계란 유골. 계란 속에 뼈가 있다, 이거지. 그럼 뼈가 있으면 먹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운 없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자, 아픔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 운이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재수 없어, 이런 뜻이야. 계란 유골은. 오케이? 자, 그럼 일반의 교각사루는 뭐야? 소의 뿔을 교정하려다가 되려 소를 죽여. 그래서 작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큰 실수를 하다. 이거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집 전체를 태워버렸어.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웠다. 망양보래. 망양보래의 뜻은 뭐지 우리? 망양, 양을 잃고 보래. 자, 보수합니다. 우리를. 이거야, 우리. 뢰자가 우리뢰자야. 우리를 보수합니다.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호가호이가 뭐지? 호가호이. 호가호이. 자,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여우가, 그치? 권세를 누리다. 이런 뜻이지. 사로는 산중에 여우가, 뭐지요? 먹고, 지친 곳과 갔더니, 앞에 있는, 자, 뭐지? 숲속의 짐승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자, 뭐지? 자,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내 위세가 이렇게 등등해졌나?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뻑 갔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 호랑이가 따라오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호가호이, 이거는, 자, 뭐죠? 위세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의 위력을 빌려서 위세를 부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간혹 가다가 보면, 뭐, 청와대를 사칭하거나, 그치? 또는 요즘 뭐, LH 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호가호이의 한 가지 종류야. 자기들은 그런 정보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 우리는 정보 권력이 없잖아. 쌤도 그런 권력이 있었으면 땅을 샀겠지. 그치? 나는 LH 직원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겠지. 왜? LH 직원한테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내가 만약에 친구가, 그치? LH 직원인데 그 친구는 이제 도덕적으로 나는 못 사면, 자, 나보고 그러겠지. 야, 거기 지금 어쩌니까 좀 사나? 뭐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하고 대출받아 살 수도 있겠지. 이게 다 이제 호가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를 탄다. 이 내용하고는 뭐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13번의 정답 몇 번? 4번. 이게 됩니다. 4번. 자, 14번 한번 봐보자.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억은 언어의 어떤 특성을 말하지? 분절성을 말하지, 분절성. 그치. 연속되어 있는 시를 끊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절성, 요게 되지. 분절성을 설명한 게 아닌 걸 하나 찾으라는 거야. 정답은 2번. 2번 같은 경우 뭐 창조성이나 개방성 정도로 봐야 되겠지. 자, 봄, 여름, 가을, 저녁처럼 가장 거기 뭐야. 분절성의 대표적인 게 시간이지, 시간. 자, 지금 봄이야, 여름이야?
겨울이야, 봄이야, 여름이야. 밤에는 겨울 같고, 낮에는 여름 같아. 봄은 없는 것 같아. 아, 봄 9시 반에 잠깐 왔다 가더라. 그치? 9시 반하고 4시 반 사이에 잠깐 왔다 가고. 자, 이래.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연속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끊어서, 자, 표현하더라. 이렇게 봐줘야지. 자, 그 다음에 15번 재밌는 문제네. 자, 15번의 정답 뭘까? 자, 봐보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힐끔힐끔 쳐다봤다. 이리 쓰지. 그러면 힐끔대다, 힐끔거리다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또다시 모음 하나를 바꿔가지고, 모음 하나를 바꿔가지고 어감이 달라질 수 있을까? 흘끔, 흘끔이란 단어가 있어. 흘끔, 흘끔 이런 단어가 있어. 힐끔, 힐끔은 힐금, 힐금보다 센 말이고, 그치? 흘끔, 흘끔은 흘금, 흘금보다 센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옆에다가 흘끔, 흘끔 안 하잖아. 흘끔, 흘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엉금엉금 돼 있으면, 엉금대다, 엉금거리다, 있을 것 같아? 없어. 그 다음에, 엉금엉금이 뭐, 앙금앙금이랄지, 응금엉금이랄지, 뭐만 하나를 바꿔야 되지. 양금양금이랄지, 이런 단어가 없어. 정답은 2번이야. 하늘하늘, 이게 나오지. 하늘하늘. 그러면, 하늘거리다, 하늘대다, 이렇게 뭐지? 뭐지? 실크 같은 거 하늘하늘하지. 그래서 하늘하늘, 하늘거리다, 하늘대다. 자, 모음 변화 바꾸면 뭐가 돼 있을까? 흐느르느하다. 이것도 있어. 흐느르느하다, 흐느르느하다. 하늘하늘은 좀 가보니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라면, 흐느르느하면 수양나무까지, 버드나무가 쭉 늘어져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양성 모음이 작고 밝고 뭐지, 가벼운 느낌이라면, 음성 모음이 크고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잖아. 그치? 그런 차이는 있어. 자, 꼬깃, 꼬깃, 자, 꼬깃대다, 꼬깃거리다라는 단어가 없을 것 같지만 있어, 실제로. 그 다음에, 자, 꼬깃, 꼬깃, 모음 하나 바꾸고 뭐가 돼 있어? 꾸깃, 꾸깃, 요게 있지. 꾸깃, 꾸깃. 어느 게 더, 자, 구겨놓은 것 같아? 꾸깃, 꾸깃이. 그치? 꾸깃, 꾸깃, 요 정도 되고, 꾸깃, 꾸깃, 요 정도가 돼. 이것도 음성 모음, 양성 모음의 차이야. 자, 16번. 자, 무허가 이발소라는 소설의 한 부분을 통해서, 자, 삶에 대한 관점과 유사한 것,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소설에서 무허가 이발소라는 공간이 갖는 건 뭐지? 삶의 여유와 사색이지. 그러면 이 무허가, 자, 이발소라는 곳은 어찌 보면은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일 수 있지. 아이들이 50원 가지고 50원 내고 머리를 손질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어때? 여유로운 사색도 즐길 수 있지. 물론 그게 이제 무허가 이발소니까 뭐 범죄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사색이 범죄라면 범죄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걸 말하지. 그럼 이 무허가 이발소를 내가 찾게 된 이유는 뭐지?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너무 시끄러운 소란 속에서, 자, 사색을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문단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요즘에서는 급격하게 근대화의 병균에 오염되어서, 자, 뭐죠? 라디오 가요의 독재 연주에다가, 독재적 연주에다가 미인계를 이용한 마사지 착취까지 가미될 좀처럼 신경을 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어디를 찾아? 무허가 이발소를 찾아서 마음의 여유와 사색을 즐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 맞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제 삶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야? 중심이 뭐야? 근대화라는, 자, 현대 사회의 속물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그걸 보여주면 돼. 근대화라는, 자, 구조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정답은 몇 번? 1번. 요게 되겠지, 1번. 이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야? 자, 회수를 건너오면 남의 탱자도 굴이 되는데, 요즘은 내 귤도 탱자가 돼버리고 말지. 그래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지 못하는,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한 아픔, 요걸 말하는 거겠고. 삶은, 자, 3번 같은 경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다. 뭐 추악하고 권태로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신비로운 삶이, 자, 뭐죠? 인생이다. 뭐 이런 거를 드러내는데, 여기서는 뭐야? 그냥 일상의 편안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3번하고는 또 반대가 되지.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지요? 전체와 부분이라는 조화, 뭐 조화를 이루는 삶,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조화도 아니지, 그래서는. 자,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몇 번? 1번, 요게 되네. 자, 17번. 민주야, 17번 정답 몇 번? 어? 4번, 이렇게 돼 있네. 자, 보자, 봐보자, 봐보자. 다음 밑줄친 부분과 같이 품사가 전성된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웃음은 품사가 전성됐다라는 거지. 그치? 자, 웃음이란 단어 어디서 왔겠어? 웃다에서 왔겠지.
동사에서 이건 동사야, 명사야? 명사지. 자, 만나기 나왔지. 만나다에서 출발하지. 만나다 품사 뭐야? 동사. 만나기 품사 뭐야? 동사. 그치? 자, 여기서, 자, 저는 철수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철수를 만납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술성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명사인지, 자, 동사인지를 구분하려면, 그러니까 명사형인지를 구분하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관용어를 넣어보면 명사가 되는 거고, 부사가 들어가면 아직은 용언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저는 철수를 기쁜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빨리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했을 때는 빨리 만나기가, 얼른 만나기가, 그치? 몰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해가지고 부사의 호응을 받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아직은 동사의 명사형일 뿐이다. 그러니까 품사가 전성 됐어, 안 됐어? 안된 거야. 아직 안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매우 착실함을 알았다. 자, 자 이것도 역시 착실함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착실함이라는 명사는 없어. 그치? 그래서 형용사의 명사형일 뿐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야? 매우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잖아. 매우라는 부사가. 그치? 자 그렇다면 4번은 몹시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4번도, 자, 기쁘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기쁨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가? 몹시가 나오지. 착실함에는 뭐가 나왔어? 매우가 나왔지.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본다면, 빨리가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자, 전부 다 이거는 품사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품사가 뭔지는 몰라도 좋아. 여기서는. 안 바뀌었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3번은, 자, 슬픔이니까 슬프다에서 출발했겠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슬프다는 형용사. 슬픔은 뭐야? 자, 앞에가 뭐야? 큰. 그치. 소수성이 없고, 자, 관용의 수식을 받잖아. 이건 명사지. 기쁨, 슬픔, 이것처럼. 그래서 4번, 아, 4번이 아니라 미안. 3번이지. 3번은 뭐가 되었습니다. 3번은 뭐가 되었습니다. 품사가 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Understand? 18번, 자, 김병현의, 자, 김삿갓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지. 원생원, 이건데, 자, 창작 배경까지 설명해 주네. 김병현이 함흥 구경길에서 그 지방의 유지로 보이는 네 명의 노인이 기생들과 술을 마시며 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술 한잔 얻어 먹으려고, 자, 했으나 푸대접을 받고 말았다. 그래서, 자, 다음에 시를 써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일출 원생원. 자, 해가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묘과 서진사, 고양이가 지나가자 쥐가 죽었네, 황혼 문첨지요,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자, 아출 초석사라, 밤이, 야출 초석사라, 밤이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았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택지 가지고 판단해 보는 거야. 자, 1번 보니까, 각 구절의 세 글자는, 각 구절의 세 글자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 그러면, 자, 미스터 원, 미스터 서, 미스터 문, 미스터 조. 자, 뭐죠? 직함은 생원이고, 진사고, 첨지고, 석사겠네. 그럼 이거는 내가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가면 되지. 그렇지, 내가 다 알아서 푸는 건 아니니까. 1번은 통과.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가 돼? 동음이어라고 보면 되겠지. 이때 원생원 했는데 원자는 원숭이 원자잖아. 서진사 했을 때 서는 쥐 서자잖아. 문첨지 모기 문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조석사 나오면 이거 뭐지요? 벼룩 조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 문시 있어, 서시 있어, 쥐 서자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음의 유사를 통한 언어유희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자, 1번하고 4번은 확인이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사람 하찮은 미물에, 자, 원생원을 원숭이에, 그치요? 서진사를 쥐새끼에, 모기에, 벼룩에, 다 되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 애상적 분위기가 주저를 이룬다. 자, 지금 보니까, 마을에 있는 집, 자, 노인들이 술 한잔하고 있으니까 가서, 아유, 저도 술 한잔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썩 꺼져, 거지 같은 놈아. 그랬단 말이야. 거기다 대고, 샥! 이렇게 일필이지. 글 쓰고 떠났어. 자, 그게 애상, 나 거지 같아서 너무 슬퍼. 이걸까? 니들 한번 거지 같은 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쥐 벼룩 같은 놈들아.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거지 애상적인 슬픔을 드러내는 내용은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풍자와 비판의 달인이라고 하는 김병현, 김삿갓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애상적 분위기는 아니더라. 자, 19번 비통사적 합성어. 자, 우리 세미나 갈때 비통사 합성어는 쌤이 3개 했지. 첫 번째가 건붓다. 두 번째가 자, 덮밥. 세 번째가 부슬비. 자, 그러면 자, 건붓다. 덮밥. 부슬비. 자, 1번에서 간발. 여기에 속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큰 집. 이것과 대비되겠지. 그치? 자, 온종일. 온종일 어떻게 이루어진다냐? 관형사 명사. 통이지. 1번은 비, 통통. 그 다음에, 꺽쇠. 자, 거기 쌍욕인가? 꺽다지. 쇠를 꺾어놓은 것, 이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꺽쇠, 이게 되겠고. 검푸르다. 검다푸르다. 그치? 뾰족구두. 뾰족뾰족뾰족하다. 헐떡헐떡, 헐떡고개. 그치? 촐랑촐랑촐랑새. 2번이 정답이네. 힘들다, 힘이 들다, 체언용언. 본받다, 본을 받다, 체언용언. 오르내리다, 오르내리다만 여기에 속하겠네. 그치? 오르내리다만. 그래서 3번은 통, 통, 비. 덮밥, 붙잡다, 헛고생, 파. 파. 헛고생은 파. 파니까 뭐 통산지 비통산지 따질 계제가 아니지. 19번에 2번. 자, 20번 한번 보니까. 자, 20번. 굽돌이 OX. 자, 굽돌입니까? 굽도올입니까? 이거지. 자, 뭐가 맞아요? 요게 맞아요. 요 단어 맞춤법 규정에 나오는 단어던가? 오케이. 몇 항에 나오지? 19항에 나와, 19항. 19항은 뭐냐면, 사장 형태에 관한 것 중에서 3절, 접미사가 부사된 말 중에 첫 번째야. 그래서, 쌤이 19항은 중요하다고 알려줘서, 19항은. 왜 그러냐면, 19항부터서 26항까지 쭉 접미사가 부사된 말이 되거든. 19항은 어떻게 돼 있어? 어간에다가, 이가 들어가거나, 음이 들어가서 명사가 되거나, 이가 들어가고, 자, 희가 들어가서 부사가 되는 거는, 이 어간의 원형을 밝혀줍니다. 이랬잖아. 그런데 이 어간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밝히지요. 그 다음에 접미사가 이게 아니면 안 밝히지요. 그럼 이제 굽돌이라는 것은, 자, 굽돌다에 이가 왔는데, 밝히면 요거고 안 밝히면 이거지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뭐야? 돌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굽돌이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딱따구리 이렇게 되어 있지. 딱따구리, 자, 딱따구리. OX, X, 뭘로 가야 돼? 딱따구리, 이렇게 가야지, 딱따구리. 요것도 맞춤법 규정에 나오나? 요거 23항. 23항에 붙임. 23항은 뭐냐면, 자, 어간에다가 하다라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준다. 근데 이거는 개구리나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딱따굴하다, 딱따굴거리다, 이게 안 되니까 딱따구리 그냥 소리대로 써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따가 들어가야 된다, 요 문제고. 싹둑싹둑 OX 오 이거 되지. 이건 쓱싹쓱싹. 자, 기억이나 오항 뒤에 보면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바꿔서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오면 된 소리로 적는다. 이거랑 같은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뒤치다꺼리 이거 뭐죠? 자, 모음 뒤에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뒤치다꺼리. 그치? 이것도 오항에 나오지. 그다음에 흩어지다. 자, 흩어지다. 자, OX 오 이게 되지. 오 흩어지다. 흩어지다 같은 경우는 흩어지다가 맞니? 흩어지다가 맞니? 이거지. 자, 이 단어 나와 안 나와? 어문 규정에 안 나오던가? 나오나 안 나오나? 휴지나 나와 안 나와?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치?
어간이 두 개가 만났을 때이 어간 1의 원형을 밝히냐 안 밝히냐 요 문제잖아요. 그치? 그걸 설명한 게몇 항에 나와? 15항에 나와. 15항에. 맞춤법 15항에. 그치? 지현아 15항 자꾸 15항 한번 찾아봐. 지현이 책 펴놨으니까. 15항. 맞춤법 15항. 혹시 딴거 찾고 있었니? 흩어지다 있지? 그치? 마지막 단어에 흩어지다 있지? 히읗이니까 뭐 마지막이나 끝에 두 번째쯤에 나올 거야. 요것도 자 15항에 붙인 보면은 자 용언이 결합할 때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밝히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밝힙니다. 그래서 뭐 쓰러지다 같은 경우는 안 밝히지, 사라지다 이런 건안 밝히지, 그치? 드러나다 안 밝히지. 그 다음에 자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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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번째 귀걸이 OX 자 귀걸이가 되거나 귀 골이라는 단어가 있지. 그치? 이것도 19항이고, 요거는 이제 다른 단어지. 그래서 귀걸이라는 단어는 없어. 턱걸이는 있어, 없어? 턱걸이는 있지. 그치? 턱걸이나 목걸이는 있지. 근데 귀걸이는 없어. 이? 귀가 아파야지 될 때는 뭐 그걸 말하진 않아. 귀걸이는 버려. 뒤꿈치. 자, OX. 오, 이거는 53항인가? 자, 된소리 전미사. 여기서 나오지. 된소리 전미사가 나오면 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 안 받쳐 적어? 안 받쳐 적어. 자, 열흘날 OX. 자, 열흘날 X야? 5야? X야? 사흘날은? 사흔날이야, 사흘날이야. 사흔날, 나흘은? 나흔날, 이틀은? 이튿날, 열흘은? 29항 한번 찾아봐, 29항. 29항. 있니, 없니, 그 단어가? 그치, 없지. 그치? 그 무슨 말이냐면, 디귿으로 안 바뀌는 거야. 호전현상으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틀, 사흘, 나흘이, 나를 만나면, 이튿날, 사흔날, 나흔날로 바뀌는데, 열흘은 안 바뀝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대요. 상준이가 써놓은 거. 상준이 혼자 써놓진 않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열흘날이 맞아. 열흘날. 요거 헷갈리지? 만듦, OX, 오, 어간이 니을인 단어는, 자, 미음을 붙여서 명사형을 만듭니다. 얄따라타 X 요거 21항에 나오지. 겹받침에 뒷소리가 발음되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습니다. 요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맞게 된 거는 몇 개? 6개. 굽돌이 싹둑싹둑 흩어지다. 자 그다음에 뭐 했어? 뒤꿈치 열흘날 만듦 해가지고 6개가 맞았네. 4개는 틀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맞춤법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규정집에 있는 단어부터 다 외워. 규정집에 있는 단어부터.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아, 이게 몇항 조명교에서 설명이 됐더라. 요것까지 알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될까. 알겠지?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자, 2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